안녕하세요. 와인 오디오 박훈 과장입니다. 제 옆에는 지금 인스톨 스페셜리스트.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무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오늘 설치하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그 설치했던 것 중에 가장 들어보고 싶은 음악의 조합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뭐냐면은, 스피커는 JBL의 L100 블랙이죠? 예, 블랙. 그리고 앰프로는 맥킨토시의 MA12000입니다. 거기에 플레이어로는 오랜더의 N150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조합인데, 병우 씨는 어때요? 네. 그 L100 스피커의 그 어떤 가능성을 얼마만큼 열어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MA12000으로서. 예.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사실 그렇게 쉽게 만들어내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런 조합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소스 기기 N150. 네, L100 블랙 색상입니다. L100 블랙 색상. 맥킨토시 MA12000. 그럼 얼른 후딱 올라가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요거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등록을 하시고 스포티파이 들어가 주셔서 만약에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음악이 이거잖아요. 왼쪽 하단에 보면 에어플레이를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에어플레이 또는 블루투스 요 누르시면은 밑에 N150이 뜨시죠. 그럼 이렇게 하면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이 돼서 요 음악을 바로 다이렉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요 볼륨은 최대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걸 최대로.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앰프에서 조절을 하시고요.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네네. 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좋네요. 네. 지금 설치 마치고 이제 나와서 이제 돌아가는 중입니다. MA12000하고 L100하고의 조합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저음이나 이런 저음에서 탄탄한 이런 저음들, 그러니까 베이스 음들 이런 것들이 너무 예술이더라고요. 병우 씨 어땠어요? 저도 뭐 듣는 내내 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L100의 그 어떤 포텐셜 자체를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끝까지 그렇죠. 다 살려버리는 그 정도의 뭐 출력이었어서 끝까지라기보단 뭔가 120% 예, 그렇죠. 넘어서 버리는 어떤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L100이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소리를 들려줘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너무 재밌게 음악을 듣고 예,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소리가 재밌어. 예, 재밌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에서도 그 그루브감은 잃지 않더라고요. 사운드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파트에서 큰 소리 못 틀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큰 소리를 안 틀어도 그 베이스와 드럼의 그루브감이 너무 잘 살아서 나와서 그냥 작게 틀어놨는데도 너무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조합이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딱 결정하시기엔 사실 쉽지 않은 조합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그 저희는 설치해놓고 고객님도 엄청나게 만족하고 저희 둘도 음악을 잠깐 들으면서 너무나 만족했어요. 진짜 재밌는 조합이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멋진 설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